이 아이들을 이 유해균을 유익균으로 바꿔준다면, 그리고 이 유익균이 나중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 채소와 씨앗과 과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간다면은 그때는 우리의 몸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재 박사입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면증도 훨씬 더 많아지고 공황장애, 공황발작 이런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질환을 생각할 때 이제 몸의 질환과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질환의 문제는 호르몬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을 써서 치유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하지만 지금 현대학에서 나오는 여러 논문을 살펴보면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질환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호르몬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과 우리의 몸을 따로 떼어놔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 정신질환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이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문제는 곧 우리 몸의 문제이고 우리 몸의 문제는 곧 정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뇌신경세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뇌신경세포가 하는 기능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생각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느끼게 도와주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운동신경원, 그렇죠? 그걸 하게 도와주고, 네 번째는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또 관장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우리 뇌가 하는 이 네 가지 기능입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뇌신경세포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뇌신경세포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는 산소와 영양소이고, 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뇌세포가 신진대사를 하고 난 후에 그 혈관을 통해서 또 원활하게 대사 결과물이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만 우리의 뇌신경세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 좋고 우리의 감정이 좋고 우리의 운동신경원이 튼튼하고 그리고 우리 자율신경계가 적당한 밸런스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최적의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뇌신경으로 가는 혈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없고 또 우리의 뇌신경세포로 그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해야 되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뇌신경세포의 기능은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올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운동신경원 또는 자율신경계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의 뇌신경세포로 가는 혈관과 혈액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즉 그 혈액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 혈액이 양이 충분하지 못하고 산소가 충분하지 못할 때, 그리고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할 때, 그리고 또 혈관을 막는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할 때에 우리의 뇌신경세포의 기능은 저하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저하가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우리의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는 이유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뇌신경세포의 기능 저하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우리의 신경이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신경 사이의 신경 전달 물질의 주고받음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 주고받음을 관장하는 것이 칼슘이고, 그 칼슘이 우리가 충분한 영양을 통해서 우리 혈액으로 공급하지 못할 때 뇌신경 전달 물질의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런 다음에는 잠이 안 오기 시작을 합니다. 불면증이에요. 이렇게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불면증에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부터 잠자기가 힘든 타입이 있고, 두 번째는 잠을 자기는 자는데 중간에 자꾸 깨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다 보면은 깼다가 다시 잠드는 데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한 번씩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고 또 숨이 약간 가파오를 때도 있고 약간의 불안한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불안증이 시작이 된 거고, 이쯤 와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형적 우울증을 같이 앓고 있게 됩니다. 이 비정형적 우울증은 그냥 정형적인 우울증과는 틀려요. 정형적인 우울증은 우리가 너무 슬프고 아무도 만나기도 싫고 그리고 한 번은 폭식을 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안 먹기도 하지만, 이 비정형적 우울증은 기분이 좋을 때는 좋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만날 때도 좋으면 좋지만은 우리가 집으로 와서 갑자기 급 우울해지거나, 안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때 우리의 뇌신경세포가 강할 때는 크게 다가오지 않는 스트레스를 이 비정형적인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한때는 팔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천근만근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짜증이 너무 많이 나요. 보통 때 갖다 쓰면 짜증을 나지 않을 일조차도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정형증 우울증이에요. 여기까지 올 때는 우리의 혈액이 오염이 됐고 우리 혈관이 막혔고 그리고 또 그 혈액에 충분한 칼슘이 없기 때문에 온 겁니다. 바로 이거는 뇌신경세포 기능 저하로 온 문제입니다.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에서 나아지길 원하고 불안증에서 나아지길 원하고 또 공황장애, 공황발작, 그리고 그 외에 더 심각한 정신질환에서 나아지길 원한다면은 우리의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의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혈액이 깨끗해야 돼요. 지금 수많은 독소로 인해서 혈액순환의 저하의 원인을 지금 계속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의 저하를 시키는 원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천년치유의 커뮤니티 안에서 저희와 같이 천년치유를 키워나갈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명감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친절함과 상냥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열심히 이 천년치유를 키워나가고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고 같이 꼭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화식 위주의 식생활입니다. 이 화식 위주의 식생활을 우선은 점점 생채소를 많이 먹는 식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주는 튀김류, 그리고 후라이팬에 볶은 음식들, 그리고 밀가루 음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제된 음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생채소, 살아있는 채소, 그리고 살아있는 과일, 그리고 살아있는 씨앗을 대량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 대량 공급해 줄 때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장 기능을 꼭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생채소고 좋고 생과일이 좋아도 적당히 먹어야 좋다. 왜 그러냐면 그걸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고 방귀를 끼고 몸이 뭐 그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 몸에서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받지 않는다. 또 어떤 분들은 체질 얘기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유해균이 그 유해균이 그것을 잘 소화시키지 못할 뿐이에요. 이 유해균은 우리의 지금 잘못된 식생활로부터 그리고 영양이 결핍된 식생활로부터 우리 소장과 대장에 장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없을 뿐이에요. 이 아이들을 이 유해균을 유익균으로 바꿔준다면 그리고 이 유익균이 나중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 채소와 씨앗과 과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간다면 그때는 우리의 몸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곧 정신이고 정신이 곧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익균을 만들어내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해독을 해야겠죠. 우리 장 속에 있는 유해균을 많이 없애고 그런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유익균을 차곡차곡 쌓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씨앗과 채소의 섬유질 안에는 살아있는 유익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해균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런 다음에 또 좋은 유익균을 장착을 시켜준다면 채소와 과일은 우리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은 우리 몸의 문제입니다. 신진대사 문제예요. 그리고 그 세포가 신진대사를 원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좋은 혈액과 충분한 혈액과 그리고 그 좋은 혈액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좋은 혈관을 꼭 가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